아이엠 조시입니다. 오늘은 12월 28일 목요일이고요.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. 지금 현재 좀 날씨가 웃겨요. 해는 떠 있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. 저는 오늘 지금 블랙프라이어스라는 역으로 가고 있거든요. 제가 오늘 거기를 가는 이유는 바로 브라이튼 토트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브라이튼으로 가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원래는 기차 할인을 좀 3명 이상 구해서 가려고 했는데 쉽게 안 구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기차 할인은 못 받고 트레인 라인으로, 어플 있어요. 그 기차 어플 그걸로 가려고 합니다. 지금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항상 뭔가 이래요. 이러다 한 20분 뒤에 또 비 그칠 거예요 아마. 어제 머리 잘랐는데 비가 그치면은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브렉파이어스 역으로 가보겠습니다. 저는 지금 브라이튼 경기장 입장했습니다. 와, 진짜 파란 물결이. 저는 지금 브라이튼 경기장 W1A라는 구역을 잡았고요. 좌석은 약간 맨 뒤쪽 좌석이에요. 대신에 경기 보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
Talking to a special guest, pitch side in just a moment, a young man who is
어쨌든 토트넘 경기는 4-2로 졌습니다. 아 조금 많이 아쉬운 경기였어요. 그래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두 골을 넣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정말 아, 아쉬운 결과지만 오늘도 정말 잘 싸웠다. 저는 이제 31일 2023년 마지막 경기를 다시 찾아뵐게요.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.